신기한 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좀 신기한 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나와 있는 요런 금색 릴이 아니고 요 릴입니다. 비저라는 릴이에요. 극히 미국적인 릴이고 아마 이 릴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럴만한 게 이 릴은 세상에 나온 지가 한 만 3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만 2년이 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브랜드고 개인 메이커입니다. 반스탈이라는 릴을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릴들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릴이었다가 요즘은 중국서 만드는 회사의 오너가 몇 번 바뀌었어요. 이 반스탈 릴을 만든 로버트 컬윈이라는 좀 걸출한 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만든 릴 메이커, 릴 브랜드입니다. 비저라는 브랜드. 메이드 인 USA 미국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선반 작업으로 해서 소량씩 생산하는 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건 릴 주머니 매뉴얼 전용 공구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별 육각 렌치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서프 캐스팅이나 서프 릴로 많이들 쓰기 때문에 파도를 맞아가면서 아마 이거는 이 베일을 매뉴얼 픽업 베일로 그 아마 하는 그런 부품일 거예요. 베일을 띄어내고 그냥 라인 롤러만 결합시켜보겠습니다. 15.4온스니까 400g 좀 넘네요. 제가 좀 이렇게 메이저급의 시마노 다이와의 좋은 릴보다는 좀 이런 남들이 안 사는 변태적인 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국적인 릴이에요. 실용적이고 미국에서는 낚시 장르 중에 서프 캐스팅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 낚시 장르입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높은 바닷가에서 뭐 거의 웨이링을 하면서 파도 물벼락을 맞으면서 낚시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릴이 물속에 들어갈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릴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수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소비자 요구들이 많아요. 미국에서의 릴은 이 반스탈이라는 릴이 처음 나왔을 땐 이 릴은 구조도 간단하고 망가질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뭐 모든 부품이 다 쇳덩어리고 부품이 아주 간단하고 또 몸통 속에 그리스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죠. 그렇게 해서 만든 방수 성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나와 있는 실링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릴은 원래 예전부터 그런 릴이었어요. 왜 이 얘기를 반스탈 릴을 하느냐 하면은 실은 이 비저 릴을 만든 이 로버트 컬윈이라는 사람이 이 반스탈 릴도 만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역사를 얘기하면 이 로버트 컬윈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이 반스탈 릴을 자기 집
창고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공방 브랜드로 튀어나갔어요.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을 잘 못했는지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고 몇 번 그러더니 큰 대기업이 소유한 브랜드가 됐고 중국서 만듭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인기들이 높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것들은 오리지널 과거 미제입니다. 요즘 나오는 중국제하고는 좀 달라요. 뭐 성능 면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요즘은 벌써 뭐 몇십 년 됐으니까요. 이게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반스탈 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코린 씨가 이 반스탈을 만들어서 키우다가 쉽게 얘기하면 망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지바스라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반스탈보다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 릴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돼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거의 뭐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자기가 쫓겨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2019년, 2020년에 다시 재기해서 만든 릴이 이 비저입니다. 제대로 된 메이저급 브랜드로서 비저라는 브랜드는 아마 가장 새로운 신생 브랜드일 거예요. 금년 2022년 말, 2023년 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비저라는 릴이 가장 최신 메이커, 최신 브랜드의 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저 릴을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모는 이렇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 틈이 보이시죠? 여기요. 바디하고 이 릴 다리 스템 이게 나사 세 개로 이렇게 그러니까 몸체와 스템이 분리된 형태 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릴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몸통하고 이 릴 다리가 일체화되어 있고 하나고 이쪽에 뭐 뚜껑이 하나 있는 그런 형태의 릴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몸통과 릴의 다리를 분리한 그런 설계예요. 그 다음에 뭐 완전 이렇게 뭐 광고 카피에도 있지만 록솔리드한 로터다. 그러니까 전 이 로터가 좀 튼튼하고 가볍고 튼튼해야 되는 그런 상반된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충실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보면은 이 베일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고 보통은 이게 열고 돌리면은 철커덕 돌아오지만 이 릴은 완벽하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일본제 다이와나 시마노 릴도 그 대형 릴 SW 모델이 되면은 이다 수동 베일이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이건 작은 모델서부터 큰 모델까지 다 수동 베일입니다. 이게 편리해요. 편리한 게 아니라 이게 효율적입니다. 보면 라인 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금속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금속에 무슨 세라믹 코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이 보통은 이 베일이 전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철사면 좋겠는데 이건 연결된 부분이 있고 꺼끌꺼끌해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에나멜 칠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일반 철사가 아니라 중간이 이렇게 좀 납작해서 변형을 방지하게 했고 독특한 건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보시면은 그 스프링이 하는 게 무슨 토션 쇼컵소바 같은 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래요. 이게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혹시 이 안에 뭐 스프링이 들었겠죠? 그게 고장이 나더라도 양쪽에 다 있으니까
사용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현장이 현장주의고요. 뭐 핸들은 뽑으면 당연히 나사로 이쪽 열고 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확실히 미국제 릴이다 보니까 서프 캐스팅 전문 릴이다 보니까 이 몸통 방수는 완벽하다고 해요. 완전히 배큄 테스트까지 진공 테스트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링 돼 있고 전체가 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바디는 스프리고 로터고 베일이고 모든 부분이 항공기용 금속으로 만들었다고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기아는 드라이브 기어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피니온은 황동이라고 그래요. 마린 그레이드의 황동 피니온과 스테인리스 드라이브 기아의 조합이다. 이런 모양입니다. 볼 베어링은 14개 들어있고 플러스 클러치에 하나 더 이제 원웨이겠죠. 독특한 게 이런 전용 도구와 매뉴얼 픽업 베일 뒷뚜껑을 요 꼭지를 열면 이런 여러 종류의 신기한 모양의 육각 나사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이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분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참 좋아요. 분해로 간단하고 전용 도구가 있어서 내 자신이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드랙은 방수 드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실링이 보입니다. 뽑아내면 메인 샤프트가 엄청나게 굵어요. 기본에 충실한 릴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굵은 메인 샤프트가 들어있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구조가 엄청나게 간단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자기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프라이어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버, 특수한 드라이버들이 다 내장이 돼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속에 복잡한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 정비가 가능한 그런 릴입니다. 그런 거로 따지면 제가 굉장히 바라는 릴이거든요. 저는 옛날 스타일 릴을 더 좋아해서 좀 덜그덕거리더라도 내가 사용을 하고 나서 싹 분해해서 내가 정비하고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튜닝을 한다거나 직접 뭐 쉽게 얘기하면 기름치고 나사 조이는 일을 저는 직접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완벽한 금속으로 된 릴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또 사고 말았어요. 일단 뭐 쓰니까 튼튼해서 꿈쩍도 안 합니다. 웬만한 그 부하가 걸려도. 뭐 가장 중요한 가격대로 말하면 제일 작은 거가 한 680불 선서부터 해가지고 미국 현지 가격이요. 제일 큰 게 780불 정도니까 7,80만 원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마노 제품으로 따지면은 제일 비싼 SW 스텔라하고 그 다음인 SW 트윈 파워하고가 중간쯤 되는 가격이에요. 요 비저릴은 트윈 파워 SW보다는 비싸고 스텔라 SW보다는 좀 싸고 그 중간 위치입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야 이거 스텔라만큼 뭐 엄청나게 부드럽고 고성능의 릴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런 릴, 뭐 부드러운 릴링 감촉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돌려보면 소리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리 부드럽지 않습니다. 뻑뻑하게 그리고 완전히 기아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느낌 납니다. 솔직히 이 릴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매니악하게 사용하는 거지 일제릴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돌고 한 번 돌리면 계속 끝도 없이 돌아가고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은 안 맞아요. 자, 요 비저릴로 고기 잡은 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반스탈에 관련된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